과자와 생크림을 이용해 쿠키를 만드는 시간입니다. 자신이 좋아하는 초콜릿이나 아몬드, 사탕도 넣습니다. 마음이 성급한 아이들은 다 완성되기도 전에 맛부터 봅니다. 한 금융회사가 마련한 경제 개념 체험 프로그램입니다. 쿠키를 만들면서 이제 쿠키를 만들고 판매하고 뭐 그런 과정, 홍보하고까지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경제 관념을 애들에게 미리 심어줄 수 있는. 아이들은 과자 가게 사장이 되어 직접 만든 과자를 판매합니다. 손님은 다름 아닌 엄마와 아빠들. 자신이 만든 과자를 선택해 달라며 손글씨로 홍보물을 만들고 광고를 합니다. 엄마, 아빠가 과자 값으로 내는 건 돈이 아닌 목재 알맹이. 친구들과 똑같이 나눈 다음 기부도 하고 통장을 만들어 저축도 합니다. 이렇게 저축을 하면 연필과 수첩 등이 든 학용품 세트를 이자로 받습니다. 과자도 넣고 생크림 넣고 비비고 딸기 시럽 넣은 끝이에요. 만드는데 어렵진 않았어요? 네. 처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뭐 쿠키 만들고 이렇게 즐거운 프로그램 정도로만 알았는데 와 보니까 생각보다 뭐 체계적으로 경제관념에 있어서 뭐 만들고 마케팅하고 홍보하고 직접 아이가 주체가 돼가지고 결국은 저금하고 판매하고 저금하고 기부까지 하는 뭐 많이 생각보다 프로그램이 좀 알찬 것 같아서 저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. 쿠키런은 아이들에게 올바른 경제관념을 체험하고 부모와 함께 즐기며 배울 수 있는 눈높이 프로그램으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. 무료로 진행되는 이 행사는 올 연말까지 이곳 부산을 비롯해 서울과 대구 등 전국 5대 도시에서 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됩니다. 티브로드 뉴스 김석진입니다. 서울에서 열릴 100회 전국체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비인기 종목이란 설움을 날리기 위해